안녕하세요. 플래시 딜 세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에셋을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리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플래시 딜 세일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의 에셋들은 1일차 70% 할인, 2일차 60% 할인, 3일차부터 50% 할인으로 변경됩니다. 첫날에 구매하시어 최대한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시베이커 에셋입니다. 3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최적화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 에셋은 동적 또는 정적 메시를 컴바인하는 기능과 머티리얼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 그리고 아틀라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고민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연 3D의 아틀라스 기능이 가능할까 였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하나로 합친 상황에서 같은 재질의 머티리얼끼리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시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의문점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현재 세일 중인 폴리곤 판타지 킹덤 에셋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에셋은 컷신 만들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에셋입니다. 아쉽게도 이 에셋은 플래시 딜 세일이 아닌 50% 세일에 있습니다. 데모씬을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배치수는 8000개가 넘으며 FPS는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시 베이커를 사용하기 위해선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Create Other, 메시 베이커, 설정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상단 메뉴나 하이어라키 창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게임 오브젝트, Create Other, 메시 베이커, 설정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메시 베이커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메시 베이커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먼저 엠빌로먼트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드래그해서 컴바인하는 곳으로 드래그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콘솔 창에 추가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커스텀 리스트를 클릭해보면 해당 오브젝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였다면 아래 베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아래 Disable Renderer 버튼을 클릭하면 Enable Renderer로 변경됩니다. 엠빌로먼트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확인해보면 메시 렌더러 부분에 체크가 해제되어 비활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추가하는 것보다 메시 베이커를 추가해주는 것이 구분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빌딩에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하겠습니다. 등록이 확인되었다면 베이커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Disable Renderer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오브젝트는 비활성합니다. 오브젝트를 자세히 보면 검게 변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유는 오브젝트의 스케일 값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케일 값을 정상적인 양수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배치수는 5000대로 줄어들었고 FPS가 35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설정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배치수는 2000 아래로 줄어들었고 FPS가 6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닌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Open Tools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종류에 맞게 설정하여 원하는 오브젝트들만 베이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별로 구분지어 원하는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였다면 Select Fold 버튼을 클릭해서 머티리얼이 생성되는 폴더를 지정해줍니다. List Shader in Scene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을 찾게 됩니다. Select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Select All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Generate Bake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의 오브젝트들이 등록되고 머티리얼이 생성되며 오른쪽 위에 베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오브젝트가 베이크됩니다. 이번에는 프리팹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웃풋 설정에서 Bake into Prefab을 선택합니다. 아래 Create Empty Prefab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빈 프리팹을 저장할 수 있는데 원하는 폴더나 위치에 저장을 합니다. 프리팹을 확인해보면 비어있는 프리팹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팹으로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아래 베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비어있는 프리팹에 해당 오브젝트로 변경되며 메시도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오브젝트를 비활성시키고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등록하면 해당 위치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라스와 머티리얼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Create Other, Mesh Baker, Texture Baker and Mesh Baker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아틀라스와 머티리얼 그리고 베이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식으로 Mesh Baker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풋의 타입을 보게 되면 아틀라스와 텍스처 어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처 어레이는 기존 텍스처가 나누어진 것을 말하며 아틀라스는 텍스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아틀라스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면 Create Empty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의 위치에서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작성합니다.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머티리얼과 설정이 저장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커를 하게 되면 아틀라스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따로 기능이 필요하여 UV 작업을 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티리얼에 적용된 텍스처가 2개 이상이라면 컨사이더 메쉬 UV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텍스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맥스 아틀라스 사이즈 값을 줄여주겠습니다. 자신의 텍스트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만 머티리얼과 함께 동일한 부분을 합쳐줄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 컴바인 머티리얼에 체크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아래 빌드 소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등록한 오브젝트에 사용되는 머티리얼이 나열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유리와 같이 투명하게 비쳐야 하는 머티리얼과 건물 외벽과 장식 등을 표현해주는 머티리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겠습니다. 동일한 머티리얼은 제거하고 사이즈를 해당 머티리얼 개수에 맞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합니다. 등록을 다 했다면 필요 없는 나머지는 제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겨둡니다. 머티리얼에는 알베도와 노멀 맵 두 가지이기 때문에 컨사이더 메시 UV에 체크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베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합쳐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텍스처가 합쳐지게 되며 머티리얼도 해당 텍스처를 참조하게 됩니다. 필요없는 머티리얼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 아래 베이크 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존과 동일하게 베이크된 메쉬가 생성되며 이게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합쳐진 머티리얼과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 재질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리팹 아웃풋 세팅지에 오토 제너레이트 프리팹에 체크합니다. 폴더를 지정해 줘야 하니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제너레이트 메시 베이커 버튼을 클릭하면 비어있는 프리팹이 생성됩니다. 베이커 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시가 생성되며 비어있는 프리팹은 지정한 오브젝트로 변경됩니다. 이제 이걸 드래그하여 하이어라키에 추가하게 되면 해당 위치에 배치가 되며 확인해보면 지정한 오브젝트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 베이커에 더 많은 기능들과 설정들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그것까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지 캐릭터 무브먼트 2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캐릭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 에셋의 상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버전인 이지 캐릭터 무브먼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현재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에셋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진 않았지만 데모씬을 확인해보면 캐릭터 이동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에셋입니다. 컴포넌트 설정도 스타터 에셋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스타터 에셋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면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에셋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괜찮아지면 이 에셋들도 사용법에 관한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셋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